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에요. 3월 29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눈맞춤하고 출근하려고 또 옥상에 올라왔지 뭡니까? 와, 근데 오늘, 비 소식이 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있기는 한것 같고요. 오늘 바람이 저희 동네에 엄청나게 세게 분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9m? 낮에 9m까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괜찮겠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 스텐 선반에 아이들 살짝 눈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 위에 끝에부터 할까요? 얘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 묵둥이 이렇게 잘 있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과꽃이에요. 사과꽃도 현재는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는 너우고요. 거기 앞에 얘는 기르바이 장미. 기르바이 장미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요 아이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화분 채로 이렇게 화분까지 또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던 아이인데,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옥상에 온지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기르바이 장미도 보여드리고요. 자, 얘는 라즈아가 일본 라즈 변이에요. 일본 라즈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너무도 예쁩니다. 살짝 큰요 아이도 살짝 백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물든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일본 라즈라는 아이고요. 자, 얘는 크림티. 요 크림티가, 이렇게, 3두루. 2두인가요? 3두인가요? 3두루. 아, 얘는 아마 적심인 것 같기도 하고, 꼬집게 한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크림티 보여드리고요. 아, 저쪽에 보니까 또 화엽이네. 자, 얘는 이렇게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설빙이라는 아이예요. 설빙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우와. 요 설빙이, 저쪽에 바람이랑 뭐 이런 아이들 같이 왔던 아이들이에요. 설빙. 아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입장들 좀 보세요. 아유, 설빙 너무 예쁜 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앞에 이 아르제. 아, 아르제는 아까 보여드렸고, 아리엘도 제가 몇년차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 이렇게 빨간 화분에 심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위에다가 놨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 아무에나 요거 말고 제가 다른 아이 키우다가 그 아이는 여기저기다가 합식을 해줬고, 요 아이는 이제 작년 가을에 제가 다시 데려온 아이예요. 원종 아무에나 날짜가 있을 건데, 원종 아무에나 23년 9월 15일 날 23년 9월 9월 15일 날 제가 데려온 아이네요. 원종 아무에나 이렇게 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원종 아무에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신발 화분에 세트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 그대로 잘 있어요. 맑은 아이가 이렇게 꽃대를 많이 내어줬고, 여기 달피나라는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내밀었고요. 여기 콩분에 심어져 있는 얘는 풍둥이고요. 얘는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고. 예. 한아름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는데, 현재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홍월이라는 아이. 저쪽에 풀분 쪽에 있던 아이,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애오늄 아이들. 그리고 이쪽에 얘는 덕양갈매기.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요 아이는 캐시미어 철아예요. 캐시미어 철아. 이 아이가 이름이 뭐였더라? 마리드블랙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사무실에서 오기 전에 꼬집기를 했었거든요. 생장점 꼬집기? 이렇게 아가 내어주는 모습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캐시미어 철아예요. 캐시미어 철아. 여기 쌩얼 이렇게 있고, 요 아이도 좀 철아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철아가 풀려가지고 쌩얼이 많은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는 이렇게 캐시미어 철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얘는 니카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 1년 넘었을 거예요. 23년 3월 5일 날. 아, 이제 막 1년 넘었네요.
자, 니카금 요 아이 제가 비싸게 그때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그래도 잘 애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아, 핑크 여왕. 너무 예쁘죠? 여기 뒤에 입장들은, 이렇게 약간 화상 자국도 있기도 하고, 냉해 입었던 자국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 짤똥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요쪽에도, 요쪽에도. 요 입장들이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커가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뒤에 입장들이 이제 하얗히고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핑크 여왕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고 여기 바스켓에 걸려 있는 아이, 얘는 로잘리나라는 아이예요. 로잘리아. 요 아이도 군생아가 너무 예쁘게 커지고 있는 아이고, 조이 요 합식이들 이렇게 요 자리에 놓고서 잘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크라우스철 할 거예요. 레드크라우스철아 이렇게 잘 있고, 여기 밑에 칸에는 아, 얘가 멜리르, 에코 멜리르 자구 하나 분리했던 아가예요. 여기다 요 자리에다 이렇게 놔주고서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올리비아 좀 보세요. 올리비아, 저희 집에 올리비아 현재는 이렇게 목둥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몽고젤리라는 아이예요. 몽고젤리, 아유, 아가들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몽고젤리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콧대도 저렇게 내밀고 있고요. 여기 또 밑에 칸에는 얘는 로라라는 아이, 그리고 핑크루비 작은 아이 저기 있고요. 저쪽에 뒤에 매직 잼골드, 맨 뒤에 있는 아이가 매직 잼골드예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잘 있고, 여기 이달선반의 아이들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요킨 마부 아무래도 이번 주에 풀분으로 조금 크게 흙을 조금 더 해가지고 상토 많이 해가지고 킨마부 입구화가 거기다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우, 이렇게 잘 있습니다. 킨마부. 그리고 얘는 이제 양이 화분에 있는 천대전송 입구화가, 그리고 얘는 초연이에요. 초연. 이렇게 초연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콩분, 이건 진짜 작은 콩분들이죠. 콩분들에 이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는, 얘는 레드탄이고, 염자 위에 적심하고서 꼬집기 해주고서 이렇게 나왔던 아이들 심어놓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네요. 염자. 그리고 핑크페이스가 얼굴이 조금 지저분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얘는 페로독스 입구화가예요.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얘는 SP. 이 아이는 SP고요. 그리고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있고, 스트로베리 아이스가 밑에 입장들이 조금 하얗게 진 상태예요. 현재는 이렇고, 요 샤포테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인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요 샤포테, 여기 있는 샤포테하고 어제 보여드렸던 샤포테하고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엣지라인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있고, 얘가 그린서프, 그린서프라는 아이. 얘 이름 다시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린서프도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고요. 얘는 슐란이라는 아이, 슐란 스페셜이 하나 두개 있고, 슐란이라는 아이는 슐란 스페셜이 너무 갖고 싶어서 찾다 엑스플랜트에서 입찰받았던 아이예요. 슐란이라는 아이, 확실히 스페셜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얘는 실루엣이고요. 실루엣 여기 3두짜리, 원래는 외두였다가 이렇게 아가 두 아이 내어준 아이고요. 요쪽에 외두 있는 아이하고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블루 파우저라는 아가, 핑크 엘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잘 크는 건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에일린이고요. 묵둥이 에일린. 요 아이도 4년차 넘었어요. 이렇게 작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아가보이데스, 요 아이는 서비스 받았던 아이고, 블루드래곤 좀 보세요. 블루드래곤 너무 이쁘죠? 손톱이 아우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제클레 스페셜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제가 옮겨놨고요. 제클레 스페셜, 아, 원종 엘리자베스 너무 이쁩니다.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크린티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제이드스타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요 아이가 아마 핑크페이스 이렇게 예쁜 모습 레종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블루 서핑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요 자리에서도. 그리고 얘는 홍등이고요. 라탐도 고기 옆에 있고. 자, 얘는 레드 핑클 철아. 레드 핑클 철아도
한포도 여기 이제 따로 심어 놨었는데 사과 화분에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자리 잡아주고 있고. 에케마리아라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예요. 이렇게 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 얘는 메비우스 금. 이렇게 생장점 없어졌잖아요. 옆에 이쪽에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네요. 메비우스 금. 그리고 얘는 인디안 바순이라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얘는 왁스예요, 왁스. 요 왁스도 저의 첫 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랍니다. 아, 왁스 잘 크고 있고. 자, 얘가 이름이 뭐더라? 근데 이름표가 날라가 버렸네요. 얘 이름이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얘는 린지아이스. 린지아이스 이름표 컨닝하고 왔어요. 그리고 질리언, 질리언도 이렇게 잘 자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 맨 위에 칸 아이들이랑 여기 두 번째 칸 아이들이랑 여기 바구니에 걸려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아, 핑크 여왕도 이쁘지만 니카금도 은근히 예쁘네요.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니카금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